진짜 큰일 났다! 아! 라이브다! 진짜 큰일 났다! 여보세요? 들리나요, 여러분? 아,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생일 축하와 인사를 해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신이 없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야단났다. 진짜 큰일 났다. 오늘 준규 버스데이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준규 잘생겼다. 여러분, 제가 긴장을 좀 풀어야 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지내셨음 해가지고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우와! 나 아우, 진짜. 진짜 큰일 났다! 아우,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준규 birthday 기념 V 라이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또 제가 아까 그 트레저 메이커 분들한테 우리 트레저 메이커 선생님 분들한테 물어봤잖아요. 밸런스 게임 질문. 그래서 그것들도 다 총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질문들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랑 진짜 진짜 레전드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개봉박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행할까요? 이거 밸런스 게임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밸런스 질문인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부끄럽지? 진짜 야단났다. 네. 해가지고요, 이제 또 생일 축하해주기 대 생일 축하받기. 저는 생일 축하하는 게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지금처럼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응원과 축하 받아서 너무 좋은데 이게 긴장하게 되네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축하해주기를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일 축하해주기 Let's get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 저 긴장 풀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일 났다 어 진짜 큰일 났다 읽으셨나요? 자 와사비 생일 케이크 먹기 민트 초코 생일 케이크 먹기 아 이거는 근데 제가 매운 거를 진짜 못 먹어요 그래서 와사비도 사실 잘 못 먹는데 이제 민트 초코도 사실 제가 호 불호 중에 저는 불호거든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치약 맛이 나가지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치약을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또 민트 초코는 사실 호불 아 불호 불호인데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와사비는 잘 못 먹을 것 같고 근데 민트 초코 생일 아 민트 초코 케이크가 있지 않나요? 와사비 케이크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민트 초코 케이크가 그래도 먹을 수 있지 않나 와사비 케이크도 먹을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민트 초코 케이크를 잘 먹을 것 같네요 저는 양치를 더 하겠어요 장난이고요 자 다음 세 번째 밸런스 제아몬 어 진짜 이거는 아 근데 모두 다 지금 세 개 다 황금 밸런스거든요? 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광대가 안 들어가지? 큰일 났다 이거 여러분 진짜 큰일 났어요 오늘 저 이렇게 이야 오케이 생일날 잠을 못 자기 대 생일날 잠만 하루 종일 자기 24시간 그러니까 잠을 잤는데 제 생일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일날 잠 못 자기는 뭐 긴장이 되거나 뭐 그러면은 잠을 못 자겠죠 근데 저는 생일날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은 분들 많은 진짜 많은 곳에서 진짜 축하를 해주셔서 진짜 어제부터 정말 감동 받았었거든요 진짜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생일날 잠 안 자고 축하를 받을 겁니다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저 요즘 잠 많이 안 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저는 생일날 잠 못 자가지고 우리 트레저 메이커 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기 Let's get it! Yeah! 오케이! 그리고요 이제 또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야단났구만 이거 아니 이거 뭐임 자 선물로 윤재혁이 재혁이가 만든 케이크 케이크 대 선물은 아주 뭐 자기라면서 리본을 일단 메고 이렇게 뛰어온 박지훈 진짜 뭐 어질어질해버리는 상황인데요 뭐 어질어질해지는 상황인데 아 이거는 아니 근데 재혁이가 만든 케이크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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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 있을 것 같고
이제 선물이 자기라면서 리본 메고 뛰어온 지윤님도 이제 굉장히 귀여울 것 같은데요. 어질어질하지만 아 이거 못 고르겠네 진짜. 이거 이게 재혁이를 뽑으면은 지윤이가 삐질 거고 지윤이를 뽑으면은 재혁이가 삐진다니까요. 이거 어질어질해요 여러분 진짜로. 아 진짜 어떡하지? 맨이 글렀다가 아니라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귀엽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그래도 진짜 현실 상황이면은 진짜 재혁이가 케이크를 만들었다는 그 마음도 너무 너무 고맙고 진짜 너무 그런데 이제 지윤이가 자기가 이걸 리본을 매서 뛰어왔다는 그 자체는 더 저는 마음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재혁아 삐지면 안 된다 이거 그거 아니다 응? 재혁아 사랑한다. 그래서 저는 선물은 자기라면서 리본 매가지고 이렇게 뛰어온 박지윤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지윤씨 이거 가지고 어깨 펴지면 안 됩니다. 진짜 어질어질하다. 오. 아유 얼굴 가려야겠다. 아 광대가 자꾸 올라가서 광대를 내리고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선물은 많이 받았지만 혼자 생일을 축하하는 거 대 선물은 받지 않고 멤버들과 함께 생일 축하. 이건 뭐 그냥 바로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선물을 받지 않고 멤버들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겠습니다. 아니 또 오늘 아 이거 TMI인가? 이렇게 하면 TMI인가? 이제 저희 저 생일 축하 진짜 받았거든요 멤버들한테. 근데 이제 재혁이가 이렇게 줬는데 이제 초코파이인 거예요. 근데 초코파이가 이렇게 까져서 이렇게 케이크를 해놓는 그런 방식 있잖아요. 근데 재혁이가 그냥 뭐야 그 비닐채로 그냥 쌓아서 준 거예요. 그래서 아 형이 어차피 안 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비닐채로 뒀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역시 나를 잘 안다. 그래가지고 재혁이도 그렇고 애들 다 왔어요. 그래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했고요 정말 행복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선물 받지 않고 멤버들과 트레저 메이커 분들과 이렇게 행복한 날을 보내는 게 더 좋죠. 가 아니라 아니 그 벌써 점점 질문들이 없어져 가는데요. 아니 이렇게 재밌는 게 끝나면 안 되는데. 아 이것도 진짜 큰일 났다. 정환이가 만든 미역국 먹기. 정우가 만든 미역국 먹기. 제가 굉장히 이 두 분이 요리를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정환 선생님이랑 이 정우 선생님이 미역국을 만든다면 미역 아 진짜 큰일 났는데. 근데 정한이는 잘 만들 것 같지 않아요? 정한이는 뭔가 잘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정우는 막 이
뭐야, 자기의 그 배운 지식들에 매료돼가지고 미역국을 만드는데 뭔가 특별한 자기의 뭔가를 해서 뭔가 큰일 날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우가 만든 미역국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무슨 정환이 것도 먹고 싶은데 이 정우의 미역국은 진짜 얼마나 대단할까라는 호기심에 저는 정우가 만든 미역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가 다음 질문. 이거 굉장히 긴데요. 이거 진짜 어지러운데요. 여러분. 이제 트레저 멤버 12명한테 한 대씩 생일 빵 맞기. 네? 아니라? 네? 박지윤한테 생일 빵 12분 동안 맞기. 진짜 야단 났다, 이거. 아니, 근데, 트레저 멤버, 12명보다, 11명이네. 저는 저를 때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11명이니까. 근데, 지훈이한테 12분 동안 맞으면, 아마, 많이 아프지 않을까. 그래도 트레저 멤버 11명 다 힘이 정말 세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훈이한테 맞을 바에는 우리 트레저 멤버 11명한테 생일빵을 맞으면서 뭐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네, 지훈이한테 맞는 건 극도로 싫어해가지고요. 그래서 트레저 멤버 뭐 맞은 적이 없지만 맞은 적은 없지만 트레저 멤버 12명한테 한 대씩 생일빵 맞기로. 그렇다고 진짜 때리지 않겠지, 오늘? 여러분? 자, 환갑. 죄송합니다. 침 흘린 거 아니에요. 환갑 잔치에서 추기. 네? 환갑 잔치에서 사랑의 추기. 아마 이때 나이에서는 아마 사랑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두개다 엄청 뭐 어렵고 힘든 안무가 있지만 그래도 사랑해보다는 환갑잔치에서 을 이렇게 할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임? 저는 환갑잔치에서 음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Okay, let's get it. 지금 굉장히 진행이 매끄러운 부분 정말 레전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초록색은 끝났잖아요. 이제 이거는 일반 편. 이거는 번후의 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뭔가 다섯 장이 있는데요. 한번 봐보도록 해볼까요? 자. 이건 진짜 안 되는데? 아니, 저의 그건데, 시그니처. 이제 고양이 챌린지. 아니 이것도 너무 고양이 챌린지
안 하기 대 짠! 안 쓰기. 근데 이거 두 개 다 정말 매력 있는 게, 여러분, 제가 그때 고양이 챌린지 진짜 제가 깜짝 놀란 게 뭔 줄 알아요? 아니 모두가 냐옹냐옹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같이 다들 고양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보면서 너무 웃기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 고양이 챌린지는 요즘 떠오르는 추세고, 짠은 사실 근데 저는 사실 고양이 챌린지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트레저 메이커 분들이 고양이가 되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정말 귀여웠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는 고양이 챌린지 안 하기로 하면 안 되지. 저는 짠 안 쓰기. 그요? 그리고 아 이것도 할 말이 많아요. 이거 굉장히 할 말이 많아. 자 본명 김준규, 근데 뭐 활동명 김왕규. 근데 본명 김왕규인데 활동명을 김준규. 자 저는 1번 본명을 김준규하고 활동명을 김왕규로 하고 싶어요. 왜냐? 봐봐요. 김왕규. 새로워요. 뭔가 왕 같아요. 이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뭔가 새롭지 않나요? 그래서 활동명이 뭐 김왕규였다가 뭐 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메리트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근데 제가 그때 예전에 말했었나? 진짜 제가 김왕규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 원래 제가 김왕규일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고민 끝에 이제 김준규가 나왔는데, 근데 김왕규가 잘 어울렸을 것 같지 않나요? 왕규? 왕규가 아니야. 아니,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귤을요 반을 딱 자르면 구구가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아 아니구나. 아니네요, 여러분.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니 다음 거 골라볼게요. 오늘 프롬 지훈이, 이 지훈 씨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훈 씨가 아주 뭐 난리가 났네요. 자, 지훈 씨가 해줬습니다. 김왕규로 돌잔치 다시 하기, 김왕규로 환갑잔치 하기. 아니 왜 이렇게 김왕규에 다들 집착하시지? 근데 김왕규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김왕규로 환갑잔치. 아니 근데 김왕규로 돌잔치를 다시 하면 환갑잔치 김왕규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이름이 원래 돌잔치 때부터 왕규였다면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진짜 어떡하지? 근데 저는 김준규도 너무 좋은데, 한번 김왕규로 돌잔치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아니 이게 진짜 뭐지? 김왕규로 다시 돌잔치를 진행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한번 막 왕규야! 왕규야!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야 이렇게 했겠죠.
왕규야 왕규 어 왕규 어 우리 왕규가 최고다 왕규 들어보고 싶긴 하네요 여러분. 저는 김왕규로 돌잔치 다시 하기 Let's get it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두 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거 평생 익명 준규 대 평생 입방구 준규. 아니 여러분 이거는 진짜 큰일 났다. 양보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양보를 할 수가 없다. 평생 이 아, 뭐하지? 아, 어지러워. 평생 익룡이면은 말도 그냥 이렇게. 잠시만요. 평생 익룡이면 말도 뭐 행동이도 뭐 노래도 그냥 이렇게 하겠죠? 뭐 트레저 메이커분들 뭐,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들도. 이것과 평생 입방구면은 나 진짜 미치겠네. 그러면은 막 막 이러는 건가요? 그래도 평생 익룡이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꾸 이게 방구를 끼고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익룡처럼 이렇게 아 하는 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평생 익룡으로. 아니 빵구만 맨날 시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못하겠다. 저는 익룡으로 평생 빵구로 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 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그냥 아유 뭐 그냥 행복하네요. 아유 이거 모임. 아니 이거 모임. 이제 평생 베레모 안 쓰기 대 평생 굿즈 가방 안 메기 인데요 여러분. 아 오늘도 이렇게 베레모 쓰고 왔는데요 여러분. 또 이렇게 트레저 메이커 분들한테 이쁘게 보여야 돼가지고 또 이렇게 셔츠도 또 하면서 거울 보면서 아니 이걸 왜 말하지? 장난입니다. 안 그랬어요. 평생 베르모 안 쓰기 대 평생 구찌 가방 안 메기. 여러분 근데 정말 큰일 난 게 있어요. 제 구찌 가방이 샘플이거든요. 못 구해요 이 세상에 하나. 몰라도 못 바꿔요. 근데 이번에 계기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루토가 제가 저한테 선물을 해줬는데요. 오늘 줬어요. 오늘 와가지고 줬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운명처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가방 샘플 제 하나밖에 없는 가방이랑 그리고 루토가 아까 줬거든요. 근데 루토가 형 이제 굿즈 말고 샀다 잘 써 이렇게 쿨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멋진 가방 여러분 뭐가 낫나요?
이 굿즈 가방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봐봐요. 이거는 새 제품. 완벽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 사실 때가 탔어요. 빨아야 되는데 이거 생각이 안 나요. 빨아야 된다는. 근데 이거는 이것까지 있어요. 뭐가 낫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뭐가 괜찮으신가요? 키링을 새 가방으로 옮기면 되잖아. 어? 좋다. 아니 근데 왜 굿즈 싫어해요? 저 이거 진짜 이거 그건데. 굿즈 가방을 오케이. 이제 잘못 썼음 대리모. 야 그래 너 오늘 루토가 선물로 줬어요. 와 굿즈야? 아니 굿즈 아니에요. 이거는 굿즈야? 이게 가죽이 좋은 걸로 보아서 그러네요. 네 좋은 건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요. 이 이건데 그래서 지금 만족한 거 아니야? 이것과 이것을 지금 그 트레저 메이커 분들이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뭘 쓰냐? 그러니까 응. 중계 아이덴티티를 버리냐 아니면 루토의 새로운 선물을 그거 하냐? 그죠 그죠. 노란색 가방이 잘 어울려요. 그렇죠? 맞긴 해. 아 이거 그죠? 노란색으로 칠하는 거 어때? 아 어, 나쁘지 않다. 어. 준게 그 트레저 마크도 좀 박아주면 돼. 스티커 있잖아. 스티커. 아 등 아니. 굿즈 가방. 하루토가 아니라.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반반으로 나뉘긴 하는데요. 두 개 들고 다녀 레이어드 가방. 난 그것도 멋있다 봐. 아니 그래도 루터가 이렇게 선물해줬으니까 그래도 이쪽으로 한번 선택을 해서 한번 오 와 굿즈 가방을. 루터가 이겼다. 루터 트레저 이겼다. 축하해. 아니 이거 안에 이거 넣어. 야야 너 이게 더 작아서 작아가지고 그러고서. 저걸 파우치에 넣었어. 저걸 파우치에 넣었어. 어? 이번으로 했네. 어, 네. 이거 딱 한 거거든. 아이고. 아니,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아니 또 이렇게 축하로 오셔가지고 아유, 고마워요. 별 말씀이에요. 네? 별 말씀이에요. 별 말씀이에요. 말해도 되나? 네, 별 말씀이에요. 아, 뭐 괜찮아. 사람 뺄 거야, 다 알아. 아, 그래? 어, 이 친구 사람 일 빼가지고 발음 아, 별 말씀이에요. 별 말씀이에요. 아, 고마워요. 아니, 아, 감사해요. 아니, 제가 이거 다 끝냈는데 뭐였는데? 이제 밸런스 게임. 아, 형 그, 사진 면도 잘했지? 어 솔직히 인정? 다 너무 아예 흐뭇하면서 보더라고. 어, 이렇게. 아 진짜. 감사해야 돼. 정한이 거 좋았더라. 아, 네, 나 첫 번째 거 조금. 아니요, 너 진짜 다 좋았어.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이상한 거 봐. 아니, 말했잖아, 내가 어제 말했잖아, 이제 없다고. 내가 이제 나도 그러니까 미리 아니야. 솔직히 형이 아니야. 아, 근데 너 준비한 아니, 너 지윤이한테 진짜 솔직히 잘해야지. 맞아, 너 지윤이한테 잘해. 진짜 형이 아니야. 나 많이 참은 거 알아. 많이 그래가지고 진짜 걱정이 되는 거야. 전날을 아 이거 진짜 갑자기 막
진짜 큰일 나는 거 나오면 진짜 큰일 난다. 아니 그럼 또 팀 이미지 손실이기 때문에. 야, 아 역시 똑똑해요. 역시 똑똑해. 똑똑해? 네, 역시 똑똑해요. 프로가 돼버렸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근데 또 이제 저희가 할 게 있어요. 난 저 월드컵 시즌 아. 네 이거 아직 못 보여드렸는데 와 이거를 보여드려 아 근데 일어나면 일어나도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 앉아있으면 우리가 갖고 올게 와 진풍이 진풍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에?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들 대박이죠? 말 거야 여러분들 대박이죠? 근데 카메라를 이렇게 뒤로 가야 되나? 조금만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뭐야? 여러분 와 대박이다 여러분 이거 대박이죠? 진짜 왜 너 이거 얘 장난치 아니야 은사 드라마 은사 은사 앉을까? 야. 여러분 어때요? 아니, 이게 더 잘 보이지 않나? 이게 더 좋죠? 아 좋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잘 나오네 괜찮아? 어 난 좋아요 의자 앉아요 그냥 아니 너 많이 쓰고 그냥 올려줘 그러면 이게 안 보이니까 아. 얘 그거 아니야 한 사람을 탄압해? 1층 나 그게 웃겨 그거 아니 아 괜찮아 나 서인이 무릎 아파 무릎 저는 그게 진짜 웃겨요 그 이거 맛있어 먹어봐 인정 그분 진짜 우선은 너 너무 아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이게 다 굉장히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를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어. 우리 다 같이. 야 무한도전 보는 것 같아. 무한도전 보는 것 같아. 약간. 내가 무한도전 봤을 때 이미지야 뭔가. 그 패션 그런 게. 이거 옛날에 했던 거 언제쯤? 그건 아니, 이거 때는 좀 컸을 때요. 와 진짜 이때는 없어요. 근데 어, 이때 없어? 네 이때 아직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잼민스. 네. KJ. 이때는 어, 한 8살 아래였죠. 유튜버였는데 아 근데 이걸 앞에서 보여드리고 싶다. 어 이거 귀여워. 아 그러면 중장님 이 친구야. 그렇지. 어. 친구야 여기 봐 하고 딱 찍은. 이걸 보여드려야겠다. 여러분 우선은 이거가 배틀이 될 거예요.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걸로 면접 보신대 더머님이 뭐 파이어프요 하실 때. 어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아까 키즈 모자 때 몽쉘 할 때 몽쉘 면접. 아니 어머님 맞잖아요 아니 너가 뭔데 엄마라고 그래 아니 어머님 맞잖아요 아니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이거가 지금 배틀이에요 렛츠 게임 와우 오케이 오케이 이제 그래가지고요 아니 팬분들 프레즈메이커 분들이 진짜 저의 아기 사진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갖고 계셔 네 진짜 뭐, 많아요 어디서 그거 된 거야 유출된 거 저희 엄마가 아, 근데 카페? 저희 엄마가 약간 자부심 있어요 저희 엄마도 어머니 그러실 것 같아요 반응들을 보시긴 하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엄마가 찍은 사진들도 있으니까 뭔가 뭐야? 어이 뭐야? 난 깜짝이야 뭐야? 어? 뭐야? 일단 사무라이 인사해요 인사 인사 인사해 어. 인사해 정우야 가서 인사해 어 야야야야 레스 기리시다 아니 뭐 좀 파티네 파티야 보이지 않나 거기 있으면? 어? 어 도영이 쪽까지 보인다 응? 도영이 뒤에 서 있는데 어 봐봐요 도영이 쪽까지 지금 최애 월드컵을 하고 있어요 아기 지금 이제 해보자 아니 그러면 우선 이거 두 개부터 배틀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여러분은 어때요? 나 이거 이거요? 나도 이거요? 어 귀여워 아... 넌 이... 아! 너 비니 아 미안해 비니요? 네 자 오. 하나 둘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두 개예요 이거 하나예요? 나 비니 어? 아 이게 너무 귀여워 여기 너무 야! 이 머리카락 되게 귀여워 뭐야? 아니 이거 진짜 2월이는 트레저가 보그 잡지 뭐 했다? 근데 이 머리 못해요 잡지 찍을 때는 못해 이 머리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해준 것 같아요 와 진짜 어머님 진짜 저희 엄마가 진짜 그럼 이거 그럼 이거 저희 엄마가 진짜 저를 진짜 막 완전 스타일링 레전드 레전드? 이게 2006년에 유행한 거죠? 아마 그때일 거예요 나 그때 민머리였네 나는
나 머리 나 머리 밀었었어. 아 그래요? 나 어렸을 때 엄마가 못생겼다. 나 머리 밀었어. 야야야야야. 진짜로 엄마 맞잖아. 아 엄마 맞잖아. 아니 그러면 이게 올라가겠네요. 내가 이거야. 네,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야단다. 여러분 이게 레스기릿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아니 이게 잘 나왔긴 했어요. 아 이때가 더 잘생겼고 예쁜데 아쉽네. 야 어리잖아. 어리잖아. 야 다음 라운드 기대해. 나 무조건 선글라스. 나 무조건 선글라스. 나는 공부해야지. 아 이거는 그래 이렇게 온몸 덮죠. 아니 뭐야. 야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자. 중요. 아 근데 나 지금 비주얼이 자꾸 앉아있어. 준비 이렇게 하자. 네? 이거 올리고 이거 안경 올리고 이건 내가 따로 가져갈게. 안 돼. 너무 치져. 이거 아 너무 왜 치져요. 아니 들어와. 너무 멋있잖아. 들어와. 인사해. 들어와 있어. 근데 자리가 없구나. 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재영 재영님이에요. 재영이 형. 이 사인님. 사인님. 인사 인사. 인사해요. 아이고 파티네 파티야. 예. 아니 아무튼 뭐. 아, 이 선물 유칼립투스요? 아, 유칼립투스. 진짜로? 어.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너가 쿠팡에서 샀어요. 너가? 네. 너. 아니 이거 감동란이 아닌데? 아 이거 감동란이 아닌데요? 유칼립투스가 근데 제가 여기. 근데 제가 아는데 코알라가 잠을 굉장히 많은 자는 이유가 아포칼립스? 유칼립투스? 엑스맨? 아니 아, 아니요. 아니요 저거 저입입 유칼 뭐였지? 저 아포칼립스는 그건 좀 웬만한 거예요.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그거에 알코올 성분이 있대요. 알코올 알코올 아니야? 아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그 취한대요. 그래서 코알라가 잠이 많은 게 취. 근데 저는 취해서 자는 게 아니고요. 아 저는 원래 야. 어 그래서 어 냄새. 어 좋은데요? 와 식물냄. 어 지훈 씨가 와 이거 유칼립투스. 근데 이거 감동란이 아니야? 우와 갑자기 웃자고 보낸 건데 이거 코알라 먹이 있었는데 뭐 앱에 나올 줄 알았는데 물어봐가지고 코알라 먹이. 네 과연. 아, 나 우와 야 이거 냄새 나 좋은데? 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아사히 팍 냄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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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르 시대 와카르 이게? 이게가 아니라 벌써 뭐 안 되겠네. 그치? 어떤 어떤 느낌인지 알아? 얘들아? 대박이랑 매력 내서. 우와 우와. 아니 고마워요 지훈 씨. 아 오케이 오케이. 우와 난 어 지훈 씨 좋아요. 고마워이네. 이거 꼭 가져가지고. 어, 어디 놔둬? 이게 놔두면 안 되겠네. 먹방해야지. 저기다. 아니 잠깐만 지금 월드컵을 하는데. 자 여러분 난 무조건 오른쪽. 나 선글라스. 아니 이게 굉장히 귀여워. 나 선글라스 너무 좋아. 나는 이거 공부의 신. 공중교 공부의 신 컬렉션. 아니 근데 시계가 레전드야. 뭐냐? 왕시계 아니야? 왕시계. 아 왼쪽 나 왼쪽. 나 전화할 때면 보통 막 그 막 삐용삐용 하는 거 그때죠. 근데 엄마가 진짜 패셔니스타였어요. 예. 저를 진짜 와 와. 그러면 어떡하죠? 근데 저도 이게 끌리긴 해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긴 해요. 맞지. 열정 열정 열정이잖아. 일진 어때요? 왜? 몰라 지금 서사를 앞에 서사를 몰라. 저는 왼쪽 제 기준. 어? 제 기준 왼쪽 이거 아 이렇게? 응 이거? 이거 제 기준 왼쪽. 루토 씨는 가운데요. 저 가운데요. 나 아래 잘게. 아 저는 오른쪽으로. 이거요? 네 이거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맞잖아. 다 다르네? 이거 다 아대로 못하냐. 다 알지. 우리 다 달라. 반반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저거 안경 올리고 이거 다 달라고. 아니 진짜 나 달라고 이거. 아니 이거 현빵에 그냥 이러고 있는 자체가 잠시 해줄게. 아니 그게 더 멋지는 거죠. 아니 진짜 올라와. 실리 옆에 줄게. 아니 그러면은 너무 안에 들어서 그래 이거. 그러면은 이 왕시계가 아 근데 난 인기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 내가 이게 1등했으니까. 아 저게 베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근데 형 얘기할 게 있어요. 봐봐요. 우선 그러면은 이거는 현석 씨한테 선물로 그리고 이 왕시계가 올라가는 걸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잘 간직하세요. 여러분 제 입증샷 올릴게. 네. 잘 이거 진짜 좋거든요. 어,
여러분 이게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어머니가 아 이거 너는 어머님이 쓰신 거 같아. 카페에서 아니 그것까지 얘기하지 마. 아, 난 그런 거 얘기하는 중. 아, 근데 엄마가 좋아하실 수 있어.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 그래, 네가 맨 처음에 그랬잖아. 여러분, 이 사진 아시죠? 응. 이거 누가 때리고 있는 줄 알아요? 형? 엄마예요. 아, 이거. 근데 제가 엄마 그 얘기가 있어요. 이거 꼭 얘기 드리고,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정말 말 진짜 짱구였어요, 제가. 제가 진짜 짱구였어요. 진짜 짱구 그 자체. 근데 잡은 사람 안 가고? 그러니까 막 혼날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 다 그랬어. 네. 근데 엄마가 이제 근데 플라스틱 차로 많이 손을 이렇게 말았었어요. 모서리 모서리. 네. 효자손 이런 거. 팔이 채. 어 거기까지 안 갔고 저는 플라스틱 30cm 차 있잖아요. 네, 그걸 근데 제가 약간 일부러 내구성을 없앴어요. 일부러 이렇게 약간 이렇게 뿅뿅뿅 해가지고 이렇게 맞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아 하고 근데 깨진 거. 아 언제 딱 깨진 거. 그래가지고 저희 데려가 깨졌어? 아니 딱 깨진 거여서 근데 마음속으로 아 끝났다 또 야 이제 안 맞겠다 이제 끝났다고 해서 죄송해요 엄마 진짜 다시 안 들을게요. 이제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쇠자로 바뀐 거야. 와 내가 그때부터 말 잘 들었어. 쇠자. 쇠자로 바뀐 거예요. 와 쇠자는 말 잘했어. 그럼 이거 왜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얘기하고 있었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 이거죠. 아, 얘기 들으면 했던 얘기예요. 그냥 뭐 그렇다. 그래서 뭐 그렇다 뭐 이런 거죠. 어머니 사랑의 매. 네 사랑의 매. 근데 진짜 제가 사랑의 매가 없었잖아요. 저 진짜 짱구였어요. 근데 지금도 짱구지만 네, 지금도 맞아야겠네. 지금도 짱구지만 그래도 더 짱구일 수도 있어요. 딱 아니야. 아니 여러분 이제 굉장히 시간이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시간이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아! 빼거나 이래. 아니 이게 진짜 퀄리티가 완벽. 돌려가시네. 아니 완벽해요 이거 진짜. 돌려가자. 앞으로 자꾸 떨어진다고 돌려가자. 이게 뭐야? 야 이건 뭐야? 뭐야? 저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 뵌 분 같은데. 이게 뭐야? 뭐야? 왜? 그 우주선 기사. 아니 준규는 아니 준규는 이때 마녀 공장 이미 한번 찍었네. 그러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잘 나온 거 같아. 진짜. 얘가 약간 그거 같다. 배우 같이. 어, 되게 아련한 거. 배우분처럼. 저는 그 오른쪽. 나 오른쪽. 얘가? 네. 오른쪽으로. 다 그럴 때.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너무 크고. 눈금이 왜 이렇게 커? 야 멋있다. 아 나는 저 아른 저건 평소 못 볼 것 같아. 어 이건 진짜. 아른 준규는 평소 못 볼 것 같아. 미니스트 간 것 같아. 네. 저도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 진짜 이쪽 진짜 잘 생겼네요. 저는 이거요. 왜냐면은 다 너무 소녀소녀한 바이브에 딱 붙거나 명곡 이미지. 아 이거 한 시간? 아니 저는 이게 아, 좋아요. 이게 좋네, 저는 이게 좋아요. 그래, 그래. 지금 투표 수도 굉장히 이게 많아가지고 그래. 이게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모니터 하고 있어요. 저는 니 방 지금 2번 난 농구. 난 농구. 어 농구공도 있어. 농구공 하시는 분 있어. 농구. 야 농구. 야 농구가. 농구. 아니 뭐만 그렇게 엮어. 농규 괜찮은데? 야 오버주 파나 괜찮아. 농지 파나 오버주파 신사 농규. 아니 그래도 농규 파나 농규 네 방이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방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어 근데 나 왜 이렇게 빈혈이 심하지? 개인기 빚인가요? 개인기 빚쟁이 지금 굉장히 엄청 많아. 아 저건 또 예전에 왔던 건데 이게 떨었어? 떨었어. 왜? 그러니까 나 이거 좀 봐봐! 다 같이! 잠깐만요 철이 다 같이 뭐너? 혈이 귀여운데 문기유 그때도 진짜 문기유 아 진짜 귀엽다. 이거 좀 어렵다. 뭐야? 나 이거 좀 어려워. 어때요 여러분? 맞아 맞아 이쪽이야? 아 뭐라고 뭐야? 진짜 키즈 봤는데 저거 표정 쉽다. 난 이거다 이거. 근데 이거 유로가 가면 나이다. 아니 표정 봐 너무. 이거 유로잖아 이거 유로잖아. 아니 이때 자신 표정 봐 실력. 이때 자신 있는 거야. 어? 이거 가끔 나와 이런 거. 이 준기 형 뭐 약간 뭐 약간 축구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약간. 아 그 침 막.
이거 딱 그거. 여기서 다시 나오냐? 아니 근데 제가 뭔가 포즈들이 엄지들 이렇게 넣는 그 포즈가 있잖아요. 엄지만 넣는 맞아. 그 포즈가 버릇이 돼서 지금도 하는 거 알아요. 아 맞아 이런 거 있잖아. 네. 이거를 딱 이게 안 되면은 심적으로 안정이 안 돼요. 사진 찍을 때 안정이 안 돼서 꼭 넣어야 돼. 이거. 아 근데 중요한 흐름 참 이게 올라가는 게 멋있는 거 하나 있어요. 봐봐. 그래 다 약간 라이더 중격 올라가야 돼. 라이더 중격 올라가야 돼. 라이더 중격가 인기가 많아. 라중 한 명만. 라중이 아니라. 이걸로 오케이 올라갑니다. 라중. 여러분 좋아요. 이제 세 개 관문이 남았는데요. 형님도 이거 괜찮네. 왜요? 이거 어때요? 저 왼쪽이요. 저도 이거. 네. 저는 이거는 사실 약간 엄청한 거지. 사실 경쟁 사실 이야기지. 약간 농구 자갈치기 경쟁 상대가 된다. 아니 얘는 자갈치기 자갈치기 아 너무 좋아 자갈치기 아 근데 일단 이걸로? 어? 다들? 네 이거 너무 잘 나와버렸어. 저도 사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또 이때로 돌아가면은 준비가 안 꼈으면 진짜 멋있긴 하지. 왕식이 와 이 안 꼈으면 와 발상 없어. 와. 자, 그리고 두 번째. 배우 김준규. 어렵다. 아, 이거 좀 어렵다. 라이더. 그러니까 라이더 지금 오도방기. 나 아령기. 오도방기. 야, 오도방기. 야, 오도방기 좋다. 오도방기 싫어요? 너 잘한다. 확실히 잘하네. 확실히 잘하지. 오도방기. 나 오도방기.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안경에 김경민인데. 차이 막 숨을 쉬어가지고 안경에 김경민인데. 자기는 응? 응? 자기. 아니 아 라이더가 올라가는군요, 여러분. 오케이. 오도방기. 어, 왜 빈혈이 나지? 좀 쉴까요? 좀 쉴까요? 일시정지. 아가씨? 자기야? 진짜 아가씨? 자기야? 지금 다 너를 보고 있어. 아 진짜? 트레저맨크 분들이랑 우리도 다 보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관문이죠. 이제 자갈치냐? 자갈기냐? 오도방기냐? 나 오도방기냐? 오도방기 아니 오도방기 이거 이름 때문에 난 이 웃음이 조금 그래. 나 자신있다. 어, 너는 니네들은 다 내 위치다. 그냥 확실히 자신있어. 그냥 목이 없어. 썩소가 많으더라고. 이거 확실히 진짜 좋아. 표정이 자신있어. 자세는 일단 쓸 줄 알잖아요. 네. 저도 멋있어요. 안돼. 아니 형도 괜찮긴 하다.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자갈치 규도 막상막하. 자갈치도 기억 많이. 자갈치.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왜요? 오도방규, 자갈규, 하라규, 농규, 동규. 농별하지? 농규. 아니 진짜 너 잘해? 잘해? 농규. 농규고? 아니 그러면 근데 이제 오도방규가 인기도 많은 거 같네요. 오도방규. 오도방규 일단. 오도방규가 여러분. 오케이. 와, 여러분 오도방규가 1등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올 수 있을까요? 아 이때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이때는 진짜 자신감이 많았나 봐. 지금도 자신감 있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야, 아 미안해. 나오나? 잘 나오고 있지? 어, 잘 나오고 있어. 어떻게 했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오케이. 과거와 현재. 와 멋있다. 똑같다. 예쁘다. 근데 얼굴 그렇게 귀엽다. 자기 오늘. 자기 오늘 너무 귀엽다. 귀엽다. 자기야? 너무 귀엽다. 여러분 닮았나요? 짱이다. 인정. 인정.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게 1등. Let's get it. 오도방규. 오도방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도방규. 야 이거 뭐 진짜 레전드네요. 위. 레전드. 아유 오늘. 시원했다. 오늘 너무 이렇게 와줘가지고 이렇게 감동 받아서 눈물 흘리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닐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울면 어떡할 거야? 희수하고 싶어. 그럼 일단은 해결해야지. 울는 거야 해결. 와 네 입으로 다 치울 거야.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기가 너무 감사해요. 오늘 뭐 했어요 하루 종일? 어? 네?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요? 오늘 이제 밸런스 게임하고 아니 하기 전에요. 야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하루 전에
봤죠? 홍대 미 네, 다루기도 했고 이제 트레저메이커 분들한테 그거 질문해가지고 어, 일찍 왔는데?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긴장돼서 잠이 안 들어 뭔가 더 뭐라 해야 되지? 뭔가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축하해주시니까 짱구 안 만났어요 근데. 네? 짱구 안 만났어요 짱구? 아 시작됐다 어, 짱구 맞아요 짱구? 조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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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걸 어떻게 살려나? 와 진짜 난감한데 어 이거 나도 진짜 난감한데 우리 누가 뭐 탈을 쓰고 왔나라는 생각까지 뭐 누가 뭐 준비해 주셨나까지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아닌데 못 봤는데 사실 아재한테 기분 좋긴 했죠 아재 맞아 기분 좋아보였는데 네 아 진짜 저 진짜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벨도 누르시고 아 진짜 아, 아, 문이 안 들리고 하면 돼. 저희 집 벨 누르자 깜짝 놀랐잖아. 벨 누르서 뭐지요? 하는데 중요한 아 근데 사실 화장실 급한데 문이 안 들리는 거야. 경비 아저씨가 문 안 열어가지고 진짜 신기했어. 우리 집 갈 뛰어가지고 소리도 누르고 헐. 근데 문을 열어줬는데 계속 누르고 문 열어줘. 여보세요. 문 열어줘. 누군 왜 왔어? 빨리. 빨리. 와우. 근데 안 들리는 거야. 뭐야 계속 열었어 시원하게. 근데 그게 약간 버그가 일어난 거야. 버그. 근데 그 열어주셔가지고 또 다행히 잘 해결했어. 아니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아 재밌죠. 재밌네서 준비스러웠다. 아 근데 진짜 오늘 진짜 트레저 메이커 분들과 이 트레저 님께서 오늘 진짜 많은 사랑과 이 많은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제가 원래 그거 원래는 그거였는데 안 오는 계획이었는데 의 좋았다 그럼요 나 필라테스에서 놀아왔거든 아까 4시에 만났 아니 그게 심지어 어제 만났어요 나도 그래 만났어 어제 와 어제 얘기했어 어제 초코파이스 얘기했어가지고 아 초코파이스 얘기했어 안 먹을 것 같아서 안 깎이고 아 맞네 싹힌 쌓았어 그냥 싹힌 쌓고 인사를 줬어요 인사를 봐가지고 아 진짜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요 또 이렇게 재밌게 또 이렇게 덕분에 이제 트랩 브이 라이브도 이렇게 재밌게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주은규 9월 9일 Let's get it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니 저도 가고 싶진 않은데 이게 또 약속된 게 있으니까 그래도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재밌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즐겨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항상 그랬듯이 캡처 타임 하자죠? 오케이 캡처 타임 최애를 하나씩 가죠 아니 너무 좋아 나 아련님 나 오도방도 나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나 오늘 핑크네요 핑크네 옷 입었다 핑크 저는 이제 이거 야 농교할 사람 나 농교 나 이거 하고 있었습니다 농교 최애야 농교 한 종 아니 이거는 아 얘들아 이제 농교 야 농교가 이런데 아니 이거 한번 테스트 볼게 사진 안 돼? 테스트 촬영할게 야 조명 야 그냥 테스트 촬영 찍고 해보고 나가 아 미치겠다 아 그러면 캡처 타임 한번 가질까요 여러분? 예. 오케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까지 예 나도 방금 언제까지 할 거? 죽을 때까지 환갑도 나지 환갑도 가만 아 또 이렇게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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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놀러와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재밌게 놀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하나, 둘, 셋, 즐거워! 처음 보신 분들도 외국인 줄 알겠네. 야야야. 아, 외국인이에요. 너무 이거 와, 대박이다. 아, 맞아. 로운, 로운이 생일 축하 그거 봤는데. 로운아, 고마워. 예. 잘한다. 아니, 얘들아, 보고 싶어. 아, 아니, 아, 로운이가 짱. 예원아, 잘 지내니? 고마. 아니, 아, 맞아. 얘들아, 축하. 예원아, 나야, 정우야. 아니 로운이가 짱구 옷을 입었더라고. 아 진짜? 형이 한 명을 그렇게. 그러니까 로운이도 짱구가 돼버렸어. 안돼. 로규? 그러니까 이제 로규. 로운 중기 로규. 로규가 아니라. 로규가 아니라. 아 로운아 고마워. 고마워. 어 엄마 아빠 고마워요. 형도 고마워요. 얘들 한 번 더 보자잉. 루비 형. 한 번 더 보자. 멋있다 명서야. 루비 누나 누나 고마워요. 잘 지내니? 예원아 오빠가. 아이스크림 사줬었다. 자 이제 하나 둘 셋 들어가.